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딱 온 상태에서 멈춰놨는데 오늘 또 제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좀 보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플레이 타임이 6시간 33분이 돼 있는데 6시간 30분부터 7시간 사이에 진행되는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더 보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 퀘스트 일단 받아두러 이 아래쪽에 있는 동굴로 갑니다. 미스릴 광산이라고 하는 광산인데 그 동굴로 가서 드워프 만난 다음에 이제 또 아세로라 퀘스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똥 장착 파티 되겠습니다. 똥 장착 파티. 말 그대로 모든 캐릭터들이 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부터 보시는 분들 있을까봐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은 이 게임에는 똥이라고 하는 특수한 아이템이 존재를 하는데 그 아이템은 원래 성능이 굉장히 좋지만 단 한 캐릭터밖에 못 깁니다. 특수한 단 한 캐릭터만 착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수 아이템인데 그거를 오늘은 파티를 좀 애매하게 평소에는 잘 안 쓰고 약하고 막 그런 애들로 파티를 구성해서 걔네들한테 똥을 끼워가지고 좀 그나마 사람답게 근데 오히려 사람답게가 아니고 더 강해졌는데 어쨌든 걔네들한테 똥을 끼워서 한번 깨보자 라는 취지의 그런 파티 되겠습니다. 뭐 사우라비는 그냥 제가 보고 싶어서 넣고요. 나머지 도둑 또는 클레릭 이런 애들은 원래 패급인데 패급이지만 똥을 낌으로 인해서 사람다워진 그런 컨셉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드워프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 드워프는 아까 말했던 대로 6시간 반부터 7시간 사이에만 존재합니다. 이 동굴 안에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갈라치면은 붉은 용이다 하면서 못 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도망치자 저렇게 클 줄이야 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못 가는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동굴이지만 드워프가 이 시간대에 도망쳐 나온 걸 보게 되면은 도와주시오 무슨 일입니까? 용에게 당하셨습니까? 차라리 그 편이 낫겠군요. 네? 저기 있는 붉은 용은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가짜용? 캐라덕스가 만들어 놓은 모형입니다. 저 용으로 외부의 출입을 막고 우리를 이용해서 미스릴 원석을 불법으로 후훅 괜찮으십니까? 어서 치료를 전 이미 저보다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제 동료들을 으윽 하면서 이 얘기를 듣고 나면은 이제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 됩니다. 이런 가짜를 세워놓다니 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싫다면 안 들어와서 상관없어. 알았어 나도 들어간다고 라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일단 드워프가 저 사이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걸 봐야만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했고 오늘도 똥파티와 함께 가자 물결표 이즈레님 화이팅 물결표. 아 리무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00원 후원 땡큐 하고요. 고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걸 이제 쭉 들어가서 미로를 뚫고 안까지 들어가면은 그 산적들과 그 두목이 그 드워프들을 불법으로 이제 강제로 노동시키고 있는 장면이 보이거든요. 안에서 드워프들이 그 채굴 같은 거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드워프들은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 약간 다부진 근력이라든가 뭐 체력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쥐어진 곡괭이들 가지고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면 사실 드워프가 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됐을라나?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드워프들이 뭉탱이로 다 모여가지고 채굴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네,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게임상에서는 미스릴이 비싸니까 비트코인 채굴이라 봐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리고 이제 아세로라를 만나러 갈 거예요. 똥은 아마 올스탯일 거예요. 막 진짜 짜잘한 거 뭐 인트 그런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에 한해서는 아마 올스탯일 거예요. 따라단다간 사실 실질적으로 올스탯까지는 아니고 한 5개인가 올라가요. 5개인가 6개인가 거의 다 오르긴 해요. 네 뭐 크리율이라든가 이것저것 다 오르긴 합니다. 그냥 약간 만능템이라고 해야 되나? 네 똥이 인트를 올리는 건 좀 이상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인트는 안 올라갑니다. 인트는 자 오늘은 아세로라 이벤트를 처음으로 진행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오늘의 처음으로. 자 저번에 아세로라를 만났었던 식당에 와보면 이렇게 선배님이 아직도 안 오셨네 하면서 이벤트가 뜨는데 선배님이 있던 자리에 이렇게 아저씨가 있어요. 아저씨한테 말을 걸어보면 네 여자요. 아 그 여자 클러릭 일행이요. 예 후후 물론 봤죠. 저기 동남쪽에 있는 동굴로 들어왔던가 말았던가 아 한 10개를 더면 여기서 준다. 헤헤헤 아주 감사합니다요. 이제 어서 얘기나 해요.
어이쿠, 그렇게 화를 내시니 더욱 예쁘시군요. 헤헤헤. 이제 말씀드립죠. 그 사람들은 동굴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것을 쇠뇌가 쫓아왔습니다. 한참을 들어가다 보니 앞에서 으악 하고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쇠뇌가 쫓아가 보니 괴상한 괴물이 그자들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무섭고 끔찍해서 도망 나왔죠. 헤헤. 사실 그 동굴에 들어가는 그들이 잘못이죠. 그곳에 깊숙이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없거든요. 히히히. 그 말이 사실인가요? 히히, 전 거짓말을 모릅니다요. 아무튼 고맙군요 하면서, 선배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돼. 나라도 도와드려야 돼. 가야겠어? 내가 아니면 선배님이 어떻게 되실지 몰라. 자, 그럼 움직이자고. 이렇게 동남쪽에 있는 동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돈을 안 줬어도 이미 동남쪽 동굴이라는 위치는 나왔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이 포가튼 사가는 저렇게 퀘스트로 지역을 알려주는 게 좀 이상하기 때문에, 저 글라시안 기준으로 위, 아래의 동굴이 각각 글라시안 동굴, 뭐 아래는 미스릴 광산 막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제끼고 이렇게까지 완전 그냥 다른 마을 쪽으로 올라와서 그 근처에 있는 동굴에 있습니다. 뜬금 약간 공략 안 보면은 좀 이 동굴 저 동굴 다 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데이브렌분 마을 밑에 있는 동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동남쪽에 있는 동굴 이렇게 말하니까 저 밑에 마을 근처에 동굴이 두 개나 있는데, 근데 심지어 그 동굴이 다 아니야. 그 동굴 다 아니고 이렇게 멀리 와서 이러니까 이거 공략 없으면은 막 그냥 여기저기 다 헤맵니다. 이렇게 다른 마을까지 와서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요 동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그지 같아가지고 일로 와야 돼요. 자, 이렇게 수상해 보이는 동굴에 왔는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여기는 뭐 버그 같은 걸로 넘어갈 수 있으면 그냥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데, 아무튼, 아, 그리고 아세로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퀘스트 용품 중에 예전에 얻었었던 이거 다이아몬드 반지라는 게 필요해요. 다이아몬드 반지.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은독수리 아래에 저렇게 똥 같은 게 있었던가? 약간 장식 대 받침대 같은 거겠지? 이 똥 파티를 하다 보니까 독수리 약간 비둘기가 똥 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하도 똥만 봐서 그런지 이상하게 저게 기존에는 그런 식으로 안 보였었는데 똥 싸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무튼간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우저 퀘스트를 할 때 하우저를 꼭 살려야만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로라를 파티에 넣기 위해서는 일단 하우저 퀘스트를 했어야 되고 하우저를 살려야 되는 조건이 붙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하우저를 그냥 죽인 다음에 그 시체에서 뒤져가지고, 도적 두목이니까 뭐 이것저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체 뒤져가지고 뭐 반지든 돈이든 좀 뺏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지. 가니까 막 누가 으 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살려줘. 뭐 무슨 소리지? 뭐 응? 가니까 누가 쓰러져 있는데, 도와줘. 제프리,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괴물한테 당했소. 선배님은요? 아세로란 놈들에게 끌려가고, 놈에게 끌려가고 나만 여기까지 도망쳤소. 간신히. 그런데 제길 다리가 부러져서 움직일 수 있나요? 보면 모르겠소. 건드리지 마요. 근데 테레사는 이게 수녀기 때문에, 성직자죠, 성직자. 그렇기 때문에 회복 마법을 써주고 이렇게 고쳐줬고,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우린 들어와서 아세로라 선배님을 구해야 돼요. 잠깐 나도 가겠소. 그놈은 내가 잘 아니. 같이 가면 도움이 될 거요. 자기 일행을 버리고 한 주제에 그런 게 아니오. 그럼 왜 그러죠? 제 젠장, 그래 맞소. 하지만 내게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오. 좋아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아, 알았소. 알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오. 라고, 원래는 우리가 지금 가서 구해야 되는 아세로라의 일행이었는데, 여자 팔라딘이랑 그 다음에 저 제프리 파이터였나? 저렇게 둘이랑 파티원이었고, 이 동굴을 조사하라 라는 교단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아세로라가 잡혔고 제프리는 도망을 쳤다, 그 말이죠. 제프리 청바지. 따라다란따라란. 제프리 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카프리 선 말고? 저는 그 군대에서 갑자기 군대 얘기를 뜬금해서 죄송한데, 제프리 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군대 PX에서 뭐 이것저것 있었는데 그 중에서
카프리 선이라고 하는 그 음료가 있었어요. 되게 저렴한 음료수였거든요. 근데 그게 한 그 박스라고 해야 되나? 그 종이 박스. 그 한 박스에 아, 일단 이벤트. 길이 두 개인데 어느 쪽이죠?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어느 한쪽에 아세로라가 잡혀 있는 건 확실하고. 쳇, 그걸 말이라고 하나? 그렇다면 별수 없죠. 일단 두 팀으로 나누어서 들어가도록 하죠. 이 적은 인원을 다시 둘로 나눈다는 것은 위험할 텐데. 안 돼, 시간이 없어. 알았어, 그럼 두 팀으로 나누자. 너는 어느 편으로 갈래? 라고 하는데 정답은 왼쪽이긴 해요. 내가 왼쪽으로 갈게. 그래, 그럼 난 아래쪽으로 가지. 나도 왼쪽으로 가겠소. 하면서 가고. 제프리는 키위예요. 둘 다 있나 보구나. 제프리 선이랑 카프리 선이랑. 어쨌든 박스로 파는데, 그렇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쌌단 말이죠. 그러니까 PX 할인도 적용받고, 그 다음에 원래 싼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그걸 좀 많이 마셨었어요. 관물대에다가 박스로 사놓고 주기적으로 떨어지면 이제 또 사고. 아, 근데 문제가 열쇠가 없구나. 참, 너 열쇠 있지? 얘 거 좀 빌려 써야겠다. 다 내놔. 이렇게 받고. 군대에선 마스타를 먹어야 된다고요? 뭐 근데 마스타를 제가 싫어하진 않았어요. 보통 이제 마스타는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임들이 짬 때린단 말이요. 야, 이거 너 먹어라 하고 그냥 준단 말이요. 그런 거를 그냥 저는 맛있어서 그냥 먹었었어요. 아무래도 마스타가 뭐 마시면은 군 그 전력 증강을 위해서 정력이 감소한다, 성욕이 감소한다,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소문 때문에라도 안 먹는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선임들이든 뭐든. 근데 저는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예, 방금 얘기 나왔던 마스타 버니업 맛이라고 양파 맛 있는데 예, 저는 그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마스타가. 근데 들어보면 싫다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마스타 그걸 뭔 맛으로 먹냐고 약간 우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임들이 그 저 한참 2등병이고 막 그럴 때는, 원래 2등병 때는 항상 배고프잖아요. 항상 힘들고 배고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것질이 되게 힘이 된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쪘었지만 어쨌든 군것질이 굉장히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선임들이 짬 때리는 게 좋았죠, 저는. 디텍트 거울이 몇 개 없기 때문에 하나 낭비했으니까 로드하겠습니다. 물품이 많이 없어서 하필 도적이 나가버린 바람에 핫식스의 탄산 빠진 맛? 약간 긁긴 하네, 진짜로. 힐링 포션 초강, 마나 포션 강, 시프 X, 보우 2, 에빌 소울. 요건 하나 챙겨줘야지. 요렇게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고. 호불호가 갈려요? 그렇구나. 나는 맛있었는데. 확실히 마스터 중에서도 그 버디언 그거를 좀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가물가물하긴 한데 오래돼서 그걸 좀 더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애매하네. 아, 쌀국수. 아, 이거 레버구나. 참, 맞아. 저 관문 같은 경우는 레버를 올려야만 열 수가 있어요. 근데 레버가 저 위에 있을 건데 아마. 여긴 그냥 열 수 있고, 여긴 함정 있고, 힐링 포션 있고. 군대 부식 뭐 있었더라? 쌀국수랑 라면도 있었죠? 라면은 뭐였는지, 무슨 라면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자, 여기에 레버가 있습니다, 요거. 아, 맞아, 도시락. 맞아, 도시락. 도시락이 있었지. 진짜 도시락이 아닌 상표가 도시락. 맞아, 그게 있었네. 바다라면? 그런 것도 있어요? 신기하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따라단, 따라단. 바다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인가? 좋겠다. 부식비 따로 주면 차라리 좋겠다. 완전 잊고 있었네. 그 도시락이라는 브랜드의 그 정체를 완전 잊고 있었네.
마요네즈를 뿌려 먹는다고요? 그건 진짜 도시락 아닐까요? 그 라면 막 그런 게 아니고? 따라단 따라단. 아, PX 이용이 가능해요? 아, 약간 뭐 직업 군인이시거나 그런가 보네. 딴딴따란딴따라란. 도시락이 저도 군생활할 때는 그렇게 맛없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밖간 라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브랜드 뭐 진라면이라든가 뭐 신라면이라든가 그런 거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밋밋하긴 해요. 군대에서 맛있었는데 그게. 자, 어쨌든 안쪽까지 오니까 아세로라가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선배님, 아세로라, 제 제프리, 테레사 지금 구해드릴게요. 사, 사람들이 괴물에게. 됐소, 당신이라도 무사하니 다행이오. 젠장, 이걸 어떻게 풀지? 이게 무슨 소리지? 놈이다. 어서 도망가. 왜 그러세요? 어서, 그놈이 온단 말이야. 저런 괴물이 저런 나무통에다 어떻게 묶었을까? 으악, 사람들을 몸에. 대체 저놈은? 라고 하는데 우리한텐 잘 안보이지만 이 안에 사람들이 막 그 먹혀있다는 그런 설정이에요. 위에 보시면은 저렇게 막 사람들이 손을 뻗고 있는 그런게 조금 보이죠. 잘은 안보이지만 여기 막 묻혀있다 그런 설정. 이 오른쪽 왼쪽에도 팔같은게 삐져나와있는게 보이고. 레벨 11에 HP 900짜리 오바로크. 이 전투는 아마 시간을 끌면은 됐었던 전투로 기억합니다. 시간을 끌면 되긴 하지만 이 오바로크라는 유닛 자체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잡을 수도 있기는 해요. 이 오바로크라고 하는 그 보스형 유닛은 원래는 마법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각종 뭐 공격 마법을 쓸 수 있는 보스형 캐릭터인데 그 마법을 쓰면은 버그가 났었어요. 버그가 나가지고 게임이 막 튕겼었어요. 그래서 패치를 해서 고친 게 마법은 쓰되 대신에 그 마법 발동이 안 되게, 방금 그냥 턴이 넘어갔죠? 발동이 안 되게 돼가지고 약간 바보인 턴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평탄 약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잡으면 됩니다. 패치를 좀 너무 극단적으로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호구예요, 호구. 원래 평탄은 약한 몬스터인데 평타밖에 못 쓰니까, 마법이 그냥 안 나가니까 그냥 호구입니다, 호구. 예, 얘 이름이 오바로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체 어딜 봐서 오바로크지 싶었는데 누군가 말씀하시길 사람들을 몸에다 오바로크 친 게 아니냐, 약간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아 그런가 싶더라고요. 아세로라 할 때 괴물하고 용합되어 있던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아마 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친구, 이 친구가 없는 상태 또는 퀘스트를 안 받고 여기 온 상태, 선행 퀘스트들을 안 했거나 클레릭이 없거나. 8 63 거의 잡았고요. 맞다. 따라다란 딴딴딴. 경험치 많이 준다. 응? 분명히 죽였는데 왜 계속 살아있지? 이놈은 에디트를 이겨서 아무 소용 없어. 그냥 정정당당히 싸우고 져야 돼. 선배님, 전 에디트 안 했어요. 겨우 이겼는데. 그래, 너 잘났다. 하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라고, 예, 지라고 합니다. 예, 지라고 하는데. 아, 딴 데를 먼저 갔어요? 근데 이거 똥 때문에 잘 안 죽을 텐데. 이거 잡기가 힘든데. 일단, 제프리야 뭐 죽일 수 있긴 한데. 클레릭을 잡는 게 좀 문제인데. 이게 아까 말했던 대로 호구가 돼 있어가지고. 맞아 죽기도 좀 힘들거든요. 평타를 잘 안 쳐가지고 얘가. 일단 얘는 반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치고 제프리부터 일단 죽이자. 아, 저 마법 쓴단 말이지 저거. 그래, 평타를 쳐, 평타를. 아, 똥 장착을 했으니까 쓴 건 맞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맞네. 똥 장착은 원래 일반적으로 못하죠. 그리고 저 동굴에도 뭐가 있냐 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없습니다. 예, 없어요. 원래 뭐 기획 단계에서는 있었을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아, 이거 제프리도 제대로 못 죽이는데 클레릭이 죽겠어.
아, 그렇게 캠핑을 안 했으면 좀 나았을 건데, 그죠? 함정 막 여러 개 밟고 캠핑 안 하고 그랬으면 좀 나았을 건데. 됐고, 오케이. 이제 여기가 문제야. 어, 그래, 때리긴 한다. 계속 때려라, 계속. 그래, 차라리 저렇게 마법을 안 쓰고 때려주기만 하면. 혹시 마나 다 썼나? 아, 마나를 다 썼네요. 어. 마나를 다 썼어. 이러면 그나마 평타를 치니까. 어, 그래도 느리긴 하네. 어, 그래도 느리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맞다 보면 언젠가 죽긴 할 거예요. 71 남았습니다. 예, 아마 나갈레 배틀 치면은 그 진 상태로 이어질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정당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거의 다 죽어가고. 아마 치트키로 넘기면은 그 해당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로 이어질 거예요. 몇 남았죠? 615. 어, 이러면 제가 죽는 게 더 먼저가 될 것 같긴 해요. 반격보다. 아, 근데 너무 좁게 들어와. 1, 5, 2. 이럴 땐 크리를 맞아야 되는데, 크리를. 아니, 방패가 방패, 무기 이런 게 없는데. 어, 됐다, 됐다. 자, 이렇게 끝났고. 뭐야. 아, 설마 안 죽었는데 턴 지나서 끝났나? 아, 그런가 보다. 7 남아있는 거 보니까 턴이 지났다. 어, 죽어야 되는데. 어, 됐다, 됐다. 버그인가? 뭐야. 버그였나봐요, 방금 건. 빌어먹을. 너무 강력해. 이때 동료들이 옵니다, 밑에 갔다가. 무슨 일이야, 괜찮아? 바로 저놈이야. 흉측하게 생겼군. 아, 안 돼, 제발 하는데. 어, 저 녀석이 아세로라를 먹을라 그래요? 이렇게 먹었는데. 안 돼, 선배님.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아세로라를 먹은 오바로크랑 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선 이겨야 돼요. 당연하겠죠. 이럴 때 아까 배운 레스큐어를 다 같이 조금씩이라도 채워주고. 빈사이긴 해도 우리에게는 똥이 있습니다. 똥. 똥이라는 최강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전혀 꺼리낄 게 없어요. 그나저나 필살기 다음 거 배울 때 되지 않았나? 또 이제 호구 오바로크가 어, 마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나 마나 다 썼네? 네, 사우라비가 원래 명회가 좋은 캐릭터인데 똥을 껴놨더니 아주 잘 싸웁니다. 근데 워낙에 그 기본 사우라비다 보니까 효라든가 라사야한테 똥을 껴놨으면 진짜 미친 듯한 파워가 나왔을 것 같은데. 기본 사우라비 이렇게 사우라비가 발음이 안 되냐? 어쨌든 기본 사우라비다 보니까 사우라비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 좀 약해요 아직까진. 라사야 또는 쿄, 어, 그런 애가 꼈으면은 음아음아하죠. 사우라비 거의 다 잡았는데 72. 오케이, 막타 칩시다. 어, 막타가 안 나왔어. 제프린 절대 막타 치면 안 되니까. 우리 경험치 뺏어 먹으면 안 되니까 뒤에 빠져 있고. 빰빰빰. 어서 죽여. 지금 안 죽이면 이놈은 도망가서 영원히 잡을 수 없어. 안 돼요. 그럼 선배님 죽어요. 죽여야 돼. 어서. 괴물이 도망가기 전에. 응? 저놈이 왜 저러지? 하우저의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이상한 기운이. 아, 정말? 정말 이 반지가 저놈에게 어떤 힘을 보내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렇게 하우저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으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선배님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 모두 정말 고마워. 몰려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요. 자, 그보다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도록 해요. 아, 그러네. 다른 사람들은 다 녹였네. 후, 무사히 나오긴 했지만 일을 처리하지 못했군. 저 반지 없으면 못 구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쳐야죠. 그렇군요. 할 수 없지. 그럼 난 먼저 가보겠어. 아, 아세로라, 당신은?
글쎄요, 전 아직 모르겠군요. 먼저 가세요. 그럼 나중에 보죠. 썹, 이번에 얻은 것이 별로 없군. 후후, 사례가 필요하신 건가요? 하하, 아님... 웃! 호호, 이러면 사례가 됐나요? 후후, 선배님도 참... 아, 임무도 실패했으니 교단 본부에 가봤자 잔소리 들을 건 뻔하고. 어때, 나도 잠시 너희와 함께 다니면 안 될까? 어머나,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봐요, 히로, 동행해도 되겠어요? 에, 예? 글쎄요? 키스 한 번 더 해주신다면야... 이그 은큼하긴... 이렇게 돼서 역캐가 하나 더 파티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세로라라고 하는 캐릭터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뭐 파워 브레슬릿도 있고 제일 높은 등급의 갑옷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이런 거 다 빼고 희생양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리더 아머 2를 아세로라한테 주고, 자, 그리고 아세로라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보시다시피 장비를 이렇게 다 빼니까 ACWC가 둘 다 빵입니다. 빵빵. 근데 저렇게 되면 안 돼요. 저건 정상이 아니에요. 다른 애들로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이런 애들 똥 빼고 다 빼고 다 뺀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본 스테이터스가 6, 7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6, 7. 그리고 특수 캐릭터들은 저게 좀 더 높아요. 뭐 8, 9라든가 9, 10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저 친구 같은 경우도 원래 뭐 한 8, 9 정도는 돼야 되는데 방어력과 공격력이거든요. 근데 둘 다 기본이 빵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만들다 만 캐릭터 되겠습니다.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공격력 수치랑 방어력 수치를 이제 게임 기획팀에서 만들다가 얘한테 몇을 주지 하다가 안 준 것 같아요. 예, 안 준 캐릭터. 그래서 하자가 있는 똥캐예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똥 멤버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똥캐 특집에 부합이 됩니다. 평소엔 이 친구를 쓸 때 아까우니까 기본적으로 방어력이랑 공격력을 조금 준 다음에 조금 에디트로 늘려준 다음에 쓰는데 오늘은 또 이제 똥캐니까 그냥 똥캐 상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다란. 아, 여기 아니지. 아무튼 그래서 저 아세로라한테도 똥을 끼워줄 예정입니다. 이쁜 캐릭터인데 좀 안됐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똥 남는거 있었죠 저. 아, 여깄다. 똥을 하나 건네주고 또 직업을 바꿔야죠 저걸 끼기 위해서. 자, 잠깐만 직업을 바꾸고 똥을 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자, 이렇게 해서 로드하면은 다시 돌아왔나요? 자, 이렇게 아세로라도 똥을 장착을 시켰습니다. 역시나 다른 부위의 아이템들은 끼지 않을거고요 근데 똥 때문에 방어력이 커버가 되니까 나름 괜찮아 보이긴 하네. 자, 이제 가보죠. 이렇게 다섯 명의 캐릭터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주인공 한 명 더 파티원을 받고 메인 퀘스트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아, 똥 냄새가 나가지고 키스를 받지 못할 것 같다. 근데 서로 똥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같은 처지라서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도 똥 나도 똥 그런 상태라서. 아세로라도 오늘은 맨손으로 싸우겠네요. 평소에는 칼 들고 이제 검사 캐릭터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칼로 싸우는데 오늘은 레벨이 올랐네? 오늘은 주먹. 자, 주인공의 레벨이 5가 됐습니다. 레벨 다운을 하기에 적합한 레벨이 됐기 때문에 메인 퀘스트를 좀 하다가 랩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따란 따란 딴딴. 아, 냄새가 안 나게 바싹 말려놓은 그런 똥. 약간 만지면 부셔지는 막 그런 오래된 고대 미라가 싼 똥 같은 그런. 빰빰빰빰. 자, 아무튼 아세로라를 바꾸는 과정에서 시간도 조금 땡겼기 때문에 노란머리가 아마 발동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잠깐 세이브하고 절대 보라꼬맹이를 만나서 안 되고요. 안 만났고 이 자리건드의 무기점으로 와보면은 노란머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친구한테 말을 걸고, 네, 별로 할 말은 없고 충고 하나 해드리죠. 마을 뒤 휴리산에 나타난다는 악마의 길 들어보셨습니까? 휴리산을 돌아온 사람 치고 멀쩡히 돌아온 사람이 없답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악마가 지나가는 여행자들마다 습격을 해서 요새 휴리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없어요. 휴리산? 그리고 악마라뇨.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빠르고 날쌔서 그 모습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없다던데요. 그래, 권법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 같다는 사람도 있었군요.
왠지 느낌이라고 하는데 우리 편에 이제 사우라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 퀘스트도 나름 해두긴 해야 돼요. 이렇게 됐고 이제 메인 퀘스트 해도 됩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오랜만에 이 동네 왔으니까 이거 놓칠 수 없죠. 참을 수 없습니다. 포사를 하는데 도박을 안 할 수 없지. 한탄 크게 따고 가겠습니다. 오! 9! 이건 못 딴다. 자, 한 4만 정도만 따고 가겠습니다. 1 1, 아 조졌다. 네, 맞아요. 이 파티는 돈 그렇게 필요 없어요. 평소에는 필요한데 이 파티는 별로 없어도 돼요. 와, 이거 왜 이래? 전혀 못 따겠는데? 12, 9, 이것도 못 따. 12, 8, 어이씨, 뭐야 이거. 됐다. 한 번 땄다. 아, 근데 완전 손해. 안 해. 원래 같았으면 로드를 해야 되지만 이 파티는 돈이 필요 없는 똥과 리더 하면 다 되는 그런 파티이기 때문에 오늘은 로드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신발 여분을 하나 사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신발을 새로 들어올 캐릭터를 위해서 여깄다. 여분을 하나 사뒀기 때문에 요거를 끼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인 퀘스트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세이브한 다음에 보라꼬맹이를 만날 거예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이렇게 보라꼬맹이가 등장을 하는데 형이 히로 맞죠? 맞아. 그런데 내가 히로인 걸 어떻게 알았지? 알 필요 없고요. 점장이 파이 누나 형을 찾아요. 거기 좀 가보세요. 거긴 왜? 몰라요. 하면서 파이를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맛있는 사과파이, 애플파이. 아, 반갑습니다. 어때요? 그동안 잘 있었어요. 당신이 수정원석을 구해주신 덕분에 장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저를 찾으신 이유가? 이 편지를 레딕님께 전해줬으면 좋겠다. 사례는 톡톡히 하겠고. 레딕? 야스카른산에 있다는 산적에 대해서. 아, 산적 도목이라던? 예, 하지만 그분은 악인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커다란 재앙이 생깁니다. 여기서 정 그러시다면 어쨌든 우리의 임무는 산적 두목한테 편지를 전달해 달라 라는 그런 임무 되겠습니다. 야스 산에 있대요. 야스. 그런 불건전한 단어를 쓰시다니. 근데 저도 예전에 그런 드립을 했었기 때문에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였는데 파이가 다섯 명이 있으면은 약간 그런. 자, 아무튼 야스카룬사를 가기 위해서는 알렉리스트 마을에 가야 합니다. 알렉리스트 마을. 빠람빰 빠람빰 빠람. 네, 야스산. 야스카룬산. 네. 요즘 이제 줄여서 야스산이라고 부르게 되는. 자, 아무튼 이 마을에도 퀘스트가 좀 몇 개 남아있는데 아직까지는 할 게 아니고요. 풀파티가 됐을 때 그때 몰아서 할 예정입니다. 몰아서. 따라단. 다섯 개 있으면 뭔지 한참 생각했다고요? 예, 아무래도 일본어라든가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뭔가 딱 들었을 때 아 하는 분들은 이제 좀 평소에 그쪽 시청각 자료 같은 거를 좀 보신다는 거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순수하신, 깨끗하신, 아니면은 그쪽 그 음성 같은 게 전혀 필요 없으신. 자, 아무튼 산적 산채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이쪽으로 쭉 와서 여기 표지판이 있는데 여긴 무적 레딩님의 산채다. 죽고 싶은 자는 들어와도 좋다 라고 써있어요. 아, 못해도 아나요 요즘은? 그런 거 다 아나? 약간 부위 같은 건 잘 모르지 않아요? 아닌가? 요즘은 다 아나? 자,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희들은 누구냐? 난 히로라고 하오. 멍청한 이름이로운. 뭐라고? 치미짜다. 치미짜가 들어왔다. 여기서 기본 히로인 이름을 볼 수 있겠네. 에이미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니놈들은 누구냐? 영주의 하수가 틀림없어. 아니 나는 영주를 본 적도 없어. 에이미가 맞구나. 원래는 이 히로인의 기본 디폴트 이름이
에이미가 아니고 히로인이었거든요. 근데 패치가 거듭되면서 어느샌가 중간에 에이미로 바뀌었어요. 왠진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히로 그대로인데 약간 촌스럽다 생각을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제가 어렸을 때 한창 할 때는 히로인이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이젠 물건도 찾아야겠어. 이봐요, 배짱도 좋군요. 지금 자기 처지가 어떤지도 모르고 호훗. 이봐, 저자들을 끌고 가서 감옥에다 쳐넣어. 예, 아가씨. 웃. 히로, 우린 편지를 전해주러 왔잖아. 아참, 그랬었지? 잠깐만, 뭐죠? 난 자리건드의 점장이 파이의 심부름으로 여기 두목이신 레딩님께 편지를 전하러 왔소. 파이가? 편지를? 어서 우리를 레딩님께 안내해주시오.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시다고? 그렇다면 미리 해둘 말이 있는데 아버지가 뭘 말하든지 시키든지 간에 안된다 못한다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한다면? 당신들을 죽일 거예요. 아버지, 파이의 심부름으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전하러 왔다는군요. 그 블러스톤인가 뭔가 때문에 파이가 편지를 보냈나 보군. 자네들 수고 많았어. 어디 편지 좀 줘보게. 이렇게 편지를 전해줬고, 으흠, 이봐, 자네 이름이 뭔가? 히로라고 합니다. 자네 기왕 수고하는 김에 조금 더 해야겠어. 설마 못한다고는 안 하겠지? 글쎄요? 응? 뭐라고? 아, 예, 알았습니다. 그래, 실은 나도 물건 보낼 게 있어. 건닝글래스의 현자님께 보내야 할 물건이야. 이 편지대로라면 그쪽에서 살해해 줄 거야. 오늘 여기 자고 내일 출발하도록 하게. 얘야, 저 친구들 쉴 수 있게 해줘라. 예, 아버지. 근데 산적 산채에서 산적 아지트에서 자려면은 전혀 편하게 쉬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때 막 그냥 굉음 같은 게 들리더니 호호호, 레딕, 내 놈도 이제 끝이군. 레딕, 이제 끝났다. 항복해라. 이렇게 딱 봐도 뭔가 도트에 공을 들인 듯한 다섯 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항복? 이 천하의 레딕이 쉽게 항복할 줄 아나. 이 늙은이가 오래 살기 싫은 모양이로군. 이 늙은 영감이. 후후, 까불더니 금코 다쳤군. 후후후, 웃지마. 아테나, 괜찮아? 치워, 내 힘으로 일어나겠어. 마지막 경고요. 항복하고 블러드스톤을 내놓으시죠. 새파란 애송이가. 아버지, 항복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봐라. 난 여지껏 누구에게도 굴복해본 적이 없다. 덤벼라. 어쩔 수 없군. 이럴 수가, 이렇게 강하다니. 나이 드신 분입니다. 제발, 나도 저분을 해칠 마음까지는 없소. 내가 영주님께 잘 얘기. 에이미. 아, 아버지. 아테나, 포로를 죽이다니 무슨 짓인가. 하하, 저 늙은이 때문에 내가 망신당했었어. 이럴 수가. 너희들은 뭐지? 나는 잡아라. 이렇게 돼서 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 이게 메인 이벤트의 첫 번째 단계. 사실 선행 메인 이벤트는 따로 있지만 진짜 이 스토리가 심화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이벤트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영주의 저택 지하에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머지않아 교수형을 당하게 되겠다. 교수형? 호호호, 이제 정신이 들었나 보군. 아, 당신은? 나는 셀레스라고 한다. 지금은 이곳 영주인 제커스님께 고용되어 있지. 우린 어떻게 되는 거요? 영주님의 중요한 보물 훔친 죄니까 교수형에 처해지겠지. 뭐라고? 너무 겁내지 마. 나는 당당하게 죽는 남자가 좋더군. 그건 그렇고 히로, 당신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 나를 찾아온 사람? 자, 이때 파이가 옵니다. 파이가. 감사합니다, 셀레스님. 호호, 너무 고마워할 거 없어. 다음에 내 점이나 잘 쳐줘. 이렇게 파이가 왔는 뒤 5분간 기회를 준다고 해요. 면회 기회를. 저 때문에 미안해요. 괜찮소, 그것보다 어서 꺼내주긴 하시오. 나는 산적이 아니지 않소. 하지만 내가 백방으로 손쓰고 있지만 잘 안돼요. 파이, 여기까지 무슨 낯짝으로 온거죠? 아, 면회, 면회. 응? 누구? 레딩님의 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에이미? 그래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당신 일을 해주다가 돌아가셨어요. 또 돌아가셨다고요? 흐흐흐.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당신은 왜 살아있죠? 왜?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에이미, 정말 할 말이 없군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자, 피라 블러스터예요. 이걸 사용하면 이 옥을 부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받아요. 당신 손으로 이 옥을 부수고 히로님과 함께 빠져나가세요. 라고 하면서 무슨 이상한 소형 폭탄 같은 걸 줬습니다. 아, 근데 이거 메인 퀘스트 하기 전에 그 라프라미스 이벤트 할 걸 그랬다. 그러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탈출하면은 저희 집으로 오래요. 예, 도둑 끝까지 데리고 갈 거예요. 조금 있으면 밤이 될 거니까 그때 나가도록 하자. 근데 지하 감옥인데 밤 시간 알 수 있을까? 철창에서 떨어져요. 자, 모두들 어서 나가요. 이렇게 돼서 여주인공이 파티에 합류하면서 총 6명의 이렇게 파티가 결성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도 또 세팅을 해줘야겠죠? 잠깐만 뺄 거 빼고 리더 아머랑 리더 아머 남는 게 있나 모르겠네 내가. 아, 여기 하나 있다. 요거랑 똥을 주도록 하겠는데 똥이 하나 모자라요. 그래서 만들어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주인공한테도 똥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진짜 완벽한 똥 파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야, 이런 체험은 처음이에요, 저도. 이렇게 모든 캐릭터 6명 풀 파티원한테 전부 다 똥을 끼운 그런 파티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다 똥입니다, 똥. 똥 같은 파티가 됐어요. 일단 신발이 남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 돈 좀 벌었을 때 그때 마을 가서 하나 사주도록 하고 여주인공 신발은 좀 나중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는 일단 도둑으로. 자, 우리는 이 감옥을 일단 나오긴 했는데 이 영주의 저택에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출구를 찾아봅니다. 출구 이벤트를 안 보고 나갈라 그러면은 앗! 경비병이 있어서 위험하니까 다른 쪽으로 가보죠 라고 하는데 다른 쪽은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벤트를 무조건 봐야만 갈 수 있습니다. 영주님,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고했다. 모두들 제를 올리도록 하라. 예, 영주님. 오, 우리의 위대하신 부사시여. 저희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소서. 모습을 보여주소서. 아, 제발 사살... 선택받은 자여 두려워 말라. 그대는 부사님께 몸을 바치나 그대의 영혼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으악... 부사시여 재물을 받으소서. 근데 악마한테... 산재물로 바쳐지는 영혼이 영생을 얻을까? 약간 저주받는 거 아니야? 어쨌든 부사라는 악마가 잠깐 소환이 됐는데 제커슨, 니놈의 죄는 네가 알렸다. 오, 위대하신 부사시여, 이 어리석은 자의 실수로 블러스톤이 엉뚱한 자들의 손에 들어왔었습니다. 블러스톤은 나의 영혼이 쉬고 있는 안식처다. 비록 잠시라고는 하나 그것을 잃어버린 죄는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내가 내게 바친 충성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주겠다. 부사시여,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부활이 멀지 않았다. 더욱더 분발하도록. 제커슨, 금의 보좌가 필요하다. 금의 보좌가... 모두 일어서라. 이럴 수가. 어서 이곳을 나가자. 누구냐? 걸렸다. 이렇게 도망을 치게 돼요. 다시. 빰빰빠밤빰빠밤. 이놈들, 항복한 목숨만 살려주겠다. 칫, 하루 강아지 같은 놈들.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는 예전부터 이런 스타일을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원래 게임들 보면은 원래부터 뭐 마왕이 설치고 있고 그 마왕을 처치하기 위해서 어느 시골 마을에서 용사가 탄생하고 뭐 공주도 만나고 뭐 힐러도 만나고 그러면서 용사 파티 그런 쪽보다는 좀 그냥 평범하게 뭐 여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모험자,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모험자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평범하게 쭉 진행이 되다가 그러다 휘말리는 거 그런 거가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예시를 들자면 영전들이 그래요. 영전서 3 같은 것도 이제 순례여행 하다가 휘말리는 거고 5 같은 경우도 무슨 뭐 할아버지랑 이제 모험하다가 음악 공부하면서 모험하다가 그러다 휘말리고 약간 그런 게 좀 더 심화되는 맛이 있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딱 그렇게 정해놓고 얘 잡아야 된다 이러는 것보다는 원래는 그냥 평범한 애들이었는데 점차 휘말리면서 스토리가 고조되고 그러는 게 저는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몰입도도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따라따라 짜짜짠 짜짜짠.
빨리 가자. 꼬불거리다 안 잡혀. 라고 해서 여기 잠깐 스탑. 여기가 좀 튕기는 일이 많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자, 이제 내 놈의 운명도 끝이다. 쳇, 어쩔 수 없군. 라고 다시 또 전투. 이 저택을 빠져나오기 전 마지막 전투. 근데 그게 방금 말한 그런 요소들이 좀 요즘은 잘 안 먹히는 요소긴 해요. 예전에는 만화든 영화든 게임이든 그런 식이 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약간 시작부터 자극적인 거 그런 게 좀 대세라서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없기는 해요.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잠깐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좀 그런 부분이 길게 가다가 확 휘말리고 막 그런 거가 아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잠깐 1화에서 끝난다든가 1화에서 딱 그런 내용이 잠깐 있었으나 바로 끝난다든가 좀 그런 게 많아요. 일단 첫 화부터 사로잡아야 돼요. 제목, 그 다음에 소재, 내용 막 그런 게 요즘은 첫 화부터 그 고객들을 사로잡아야 그래야 먹히는 추세인가 보더라고요. 이게 안 닿네. 아, 건담이요? 건담도 좀 그런 게 많고 왕도에 길들여졌다. 자, 멘테스는 요렇게 레벨 9에 500짜리인데 우리가 똥파티다 보니까 똥에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처맞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파티였으면 이 중에서 멘테스를 그나마 상대할 수 있는 거는 주인공과 아세로라 그렇게 둘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진짜 쓸모도 없고 멘테스한테 다 발리고 그러는 동료들인데 똥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압박을 하고 있어요. 따라 따딴딴 으이 이놈들이 감히 아테나 안되겠어요 빨리 도망쳐요. 시 타는 수 없군. 갑시다. 저 쥐새끼 같은 놈들이. 아테나 잠깐만 혼자선 무리야. 좀 기다려. 으 저것들을 젠장 방심하다 애송이들한테 망신을 당했군. 요렇게 밤에 빠져나오게 되는데 쭉 가서 아래쪽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경비가 삼엄하군. 아무래도 마을 안에 숨는 것이 좋겠어 라면서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을 안에 숨어야 되는데 아까 파이가 자기 집으로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파이 집에 가면 되는데 원래는 라프라미스라는 다른 퀘스트를 했으면은 일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스카리아를 살렸으면 일로도 갈 수 있는데 우리는 파이네 집으로 가야 돼요. 한 게 없으니까. 빠밤빰빠밤빰. 이런 문이 잠겨있어. 어서요 추격해오고 있어요. 파이 파이 기다렸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일단 탈출해서 다행이고 오늘 밤은 우리 집에 숨도록 하고 내일은 낮에 기회를 봐서 자리건들을 빠져나가고 어디로? 건닝글래스의 현자님을 만나라. 블러스톤이 다시 제커슨한테 들어왔고 그걸 알린 다음에 상의를 해야 된다. 그 방법이 좋겠소. 누구지? 파이 빨리 문 열어. 셀레스가 부하들을 이끌고 온 모양이에요. 저기에 숨도록 하세요. 그런데 당신은? 내 걱정 말아요. 이렇게 영주의 부하들이 들이닥쳤고 이 괘씸한 것 네가 탈출시켰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다 숨겼어? 무슨 말씀이세요? 괘씸한 것 죽여버리겠다. 그만 셀레스 체포하도록. 당신들은 악마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서 데리고 나가. 셀레스 그만 진정하고 놈들이나 찾도록 해라 라면서 집을 수색을 하는 뒤 저 책장 뒤에 비밀 통로는 다행히도 들키지 않습니다. 이때 들켰으면 어떻게 됐을라나. 벌써 도망쳤나. 셀레스 모두 철수다. 딴 곳을 수색한다. 아 그러네 마이네 맞네. 허 하는 소리. 파이 자 이렇게 돼서 파이는 잡혀갔고요. 일단 주인공 레벨이 5기 때문에 주인공 랩다부터 하는 게 좀 편하고요. 아 그리고 이제 풀파티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밀려있던 퀘스트 보상을 받아도 됩니다.
이 여주인공의 레벨을 조금이나마 더 올리려면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끌었다가 보상을 한꺼번에 받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풍차 시동기를 다 작동을 시켰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랩다도 해야 되고요. 여기 에반게리온의 레이는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대사 바뀝니다. 세컨드 임팩트로. 너 누구냐? 후후, 레벨 때문에 힘이 많이 들겠군. 뭐야, 요거 같은 경우는 레벨 다운을 한 번 이상 했을 때 나타납니다. 원래 능력을 되찾고 싶지 않은가 보지. 뭐라고? 나의 레벨을 원래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물론이지. 하면서 그 방법은 뭐지? 거울이다.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을 가지고 자리건드 파이 집으로 간 뒤에 커튼을 열고 거울을 비춰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찾아야겠지만, 그러니까 없으면 사라 그 말이에요. 어쨌든 거울을 비추면은 레벨도 높이고 그 이상한 녀석도 없앨 수 있다는 말인가. 사용한 뒤에 그놈을 만났던 곳으로 가라. 어? 튕겼나요? 어, 튕겼네요. 근데 나 세이브 좀 된 것 같은데, 이거 좀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거 랩다 하는 이유는, 잠깐만요. 아, 다행이네. 어, 여기서 했구나.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네. 난 전투 전에 한 줄 알았는데. 어, 랩다 하는 이유는 이 게임의 레벨 제한이 13인데 13이 어, 퀘스트라든가 그런 것들만 좀 잘 챙기면은 올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레벨이기 때문에 어차피 13 되면 레벨이 막혀서 더 안 올라가요. 근데 랩다를 하면은 스테이터스는 그대로 레벨만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3렙까지 올릴 수 있는 상태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0 두 번의 레벨 다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3렙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랩다를 하는 게 좋아요. 대신에 주인공만 됩니다. 다른 캐릭터는 안 되고 딱 주인공만.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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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여기서 튕겼었죠? 만났던 곳으로 가라. 그리고 꼭 없애라. 쿠하하. 자, 그래서 디텍트의 거울을 가지고 파이의 집으로 가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있나 모르겠네? 아, 있나보다. 좋아, 어쨌든 거울을 사용해보자. 너 누구야? 응? 내가 왜 여기에? 누가 할 소리 하는 거야? 젠장, 아무나 믿는 게 아닌데. 내 레벨을 어찌 찾나? 응? 레벨 찾다니. 몰라, 너랑 똑같이 생기고 가슴에 큐라고 써진 놈이 내 레벨을 뺏어왔어. 뭐? 그게 정말이야? 그래. 젠장, 퀘스트맨. 퀘스트맨? 문제를 못 맞췄나 보군. 대체 어떤 문제였지? 그걸 어떻게, 누가 거짓말했냐는 건데. 훗, 그 녀석 또 그 수법을. 응? 답을 알아? 문제를 제대로 모르니 답은 말해줄 수 없지만 힌트는 줄 수 있어. 퀘스트맨, 바로 그놈한테 문제가 있고 문제 속엔 함정이 있고 함정이 바로 퀘스트맨이라는 거. 뭐, 뭔 소리야? 더 이상 나도 도와줄 수 없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라면서 퀘스트맨이 가고요. 저 말이 이제 제대로 풀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제대로 된 힌트가 맞긴 맞는데 좀 어려운 문제라서 공략을 보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공략을 본 뒤에 저거를 말을 그대로 맞춰보면은 맞는 말이긴 해요. 어,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저거에. 자, 아무튼 그래서 레벨 다운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만났던 놈, 그놈 만났던 자리로 가랬죠? 그래서 갑니다. 5렙이고 23,000 건너가고. 저 문제를 공략 안 보고 푼 사람이요? 그러게요.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되게 궁금해요. 있을지. 후후, 다시 왔군. 하지만 거래는 이미 끝났는데.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다. 기회를 줘! 흥, 좋다. 소원이라면 문제를 다시 한번 내주지. 라고 하는데 자, 이 세계 곳곳에 머리 큰 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거짓말한 녀석이 한 명 있어요. 그 머리 큰 놈들은 총 9명이에요. 9명이 대사를 막 2번, 3번 아니고 그럼 누구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하기도 하고 뭐 누구는 뭐 6번은 거짓말쟁이야! 막 이러는 애들이 막 섞여있어요. 걔네들 9명의 대화를 다 해본 다음에 그 중에서 거짓말한 녀석 한 명을 가려내라 라는 문제인데 마지막이야. 문제는 바로 그들과 대화를 해보고 누가 거짓말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맞춘다면 이번에 맞춘다면 레벨을 돌려주겠다. 하지만 이번에도 못 맞춘다면 어쨌든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출제자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네가 거짓말쟁이야 이러는 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답을 말하겠어를 누르면은 거짓말쟁이는 바로 하면서 이렇게 쭉 있는데 9번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3번 고르고 3번이 거짓말쟁이고, 그러니까 왜 출제자가 거짓말쟁이냐면은 출제자는 거짓말쟁이가 한 명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문제 안에도 거짓말쟁이가 두 명이에요. 그래서 두 명을 먼저 고른 다음에 그리고 너도 거짓말이다 해서 총 세 명을 잘 찍어야 세 명을 잘 골라야 그래야 정답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맞추려면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멍청한 네 덕택에 나의 계획은 결국 숲으로 돌아왔군 하면서 약속된 대가를 가져간다 해요. 으아, 정답은 아마 3번, 8번 그리고 너 그렇게가 정답일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 3번 고른 다음에 맞았다고 생각하나 그때 이제 아직 아니야 그렇게 누른 다음에 8번 또 고르고 막 그래야 돼요. 어쨌든 레벨이 빵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밀려있던 퀘스트를 쭉 다 할 거고요. 여기까지 온 김에 미스릴 광산 퀘스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미스릴 광산. 네, 출제자도 뻥맨이고 어쨌든 다 퀘스트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 문제 퀘스트에 한해서. 따라단 따라단. 자, 어쨌든 방금 퀘스트를 하나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풍차 돌리기 퀘스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경험치가 올라서 레벨이 오를 친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잡아봅니다. 따라다란 딴딴딴. 근데 아무도 없었네.